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가지 면보사입니다. 이걸로 손님을 좀 치러야 돼가지고요.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율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둥글둥글하게 써세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1cm는 너무 두꺼울 것 같고, 한 7? 7 정도. 7mm. 이렇게 썰어 볼게요. 일단 다 간할게요. 소금은요, 저는 황태소금에다 후추 좀 넣어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고운 소금 쓰셔야 돼요. 저는 맛소금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맛소금 안 쓰지만 요새는 맛소금도 막 다들 쓰시더라고요. 여보 마음이에요. 맛소금처럼 고운 소금입니다. 절여지는 동안 새우예요. 새우는 아예 살만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게 손질하기가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돼지고기예요. 간 거 살짝 얼어 있어요. 렌즈에다가 살짝 돌려서 녹일게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히 했어요. 1분 조금 넘게 했는데 안 된 거는 이대로 있네요. 아무튼 좀 녹게 놔두고 된 거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요, 좀 가까이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중식도가 있으시면 중식도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바꿨어요. 이렇게 해갖고도 좀 다져줘야 돼. 고기 잡냄새 잡기 위한 거예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핏물을 여러 번 빼주세요. 자, 저는 이 과정을 한 세 번 해요. 그리고 새우와 간 돼지고기 양은 반반 정도 하세요. 마늘이에요. 쫑쫑 대파 3개. 저는 좀 더 쓸래요. 그리고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게 청양.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하나 반 정도. 저는 파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기호예요. 여기다요 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간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조미료 쓰세요. 제가 아무리 몸에 안 좋다 그래도 드시는 분들은 드시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저희는 부시다로 간할게요. 그리고 후추. 참기름 조금. 일단 충분히 섞으신 후에 여기에다가 끈기를 위해서 이 양이면 전분가루 한 스푼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여기서는 간을 다 맞추실 필요 없으세요. 이 요리는 절대 짜면 안 됩니다. 전분가루 이렇게 해서 가루가 보이지 않게 얌전하게 잘 섞어주고요. 이럴 때 이렇게 혓바닥을 대보세요. 너무 짜면 큰일 납니다. 소금을 정말 친둥만둥 치셔야 돼.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 줬고요. 혹시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물을 줘서 이렇게 헹궈버리세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싱거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간장을 꼭 찍어 먹어야 되니까. 아셨죠? 좀 짜야 돼요. 이거는 뭐 탈수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짜세요. 이런 식으로 짜줄게요. 여러분 달걀을 미리 깨놔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미리 안 깨놓으면 알끈을 꼭 제거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잘 안 붙거든요. 미리 깨놓으면서 소금을 좀 넣어야지 알끈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구시다 조금 하고요, 황태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손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뭘 이걸 하나하나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두시고요.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해야,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전문가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넣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보세요. 가지. 적당하게 요거 비슷한 거를 찾으셔. 이렇게. 이대로 달걀물에 담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풀어지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전분가루를 살살 묻혀주셔야 돼. 그래, 일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퐁당. 그냥 맛있겠죠? 빵가루예요. 빵가루도 충분히 건성건성하면 돼. 이런 거는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며들게. 여러분, 제가 자상해갖고 어떤 분들은 싫어해요, 길다고. 근데 요리 버릴까봐 이렇게 해서 달걀물에 넣기 전에 요 구석구석 전분을 얇게 묻혀주셔야 일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시원찮아서 기름을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요.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이걸 보세요. 지금 거품이 일면서 요 정도 불세기가 딱 좋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컬러가 나와야 가장 알맞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하나 먹어볼 거예요. 지금 바삭할 때 먹어야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고요. 만두 간장은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씩 만들어놔요. 비율 드릴게요. 물을 넣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1년 사용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탕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맛술 4개, 진간장 3개, 그 다음에 일반 식초 3개, 사과식 전화 현미 식초,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딱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세요.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